광양시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지급한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해 지역민 7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액도 11% 정도 회복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순천 외곽 지역에 풍력발전소 건립 계획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정책 간담회를 열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장흥군이 20년이 넘은 어업 지도선 교체 계획을 내놨지만 군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체 비용과 규모가 불필요하게 크다는 게 이유지만 어업 지도와 단속을 위해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암군이 체력인증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지역민은 물론 대학생과 전지 훈련팀 등 천여 명 이상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순천 외곽 지역에 풍력발전소 건립 계획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승주읍에 위치한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을 비롯해서 서면과 월등면, 나간면, 송광면과 주안면 등 순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385메가와트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겁니다. 좀 풍력이 들어와서 지금 돌아가는데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시끄러워서 안 저 못 살아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음 건강의 문제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소음에 노출된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고 주민들의 반대 속에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자와 지자체, 주민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는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과 충분한 소통, 그리고 제도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들어올 때 너무 초기에 나쁜 이미지를 안 좋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재생 가능 에너지가 지역 사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유럽처럼 이 농업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첫 단추는 잘못 깨졌지만 그러면 이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호의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의회가 풍력 발전 이격 거리 2km 거리 제한을 두는 조례를 폐지하고 민가와 더 가깝게 풍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청회 역시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과정일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떤 작은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희생과 생태도시 파괴를 유도하는 듯한 순천시의 이러한 과정이 순수해 보이지 않다. 주제 발표 이후 질문 답변 시간에는 의원을 향한 날선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풍력발전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려 하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신재생 에너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 속에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반대로 한쪽에서는 지역 참여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반대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직 의원들이 24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7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다뤄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금 이 장을 마련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원들까지 전부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소 이격거리 2km 제한 조례를 두고
주민과 의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연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에는 불법 어업 단속이나 해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어업 지도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후된 선박으로는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장흥군이 20년이 넘은 노후된 어업 지도선 교체 계획을 내놨는데 군의회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 어업 지도선 전남 214호는 지난 1999년 30노트의 속도를 낼 수 있는 10톤 규모로 건조됐습니다. 하지만 설령이 20년을 넘어서면서 잦은 결항으로 행정 업무 수행에 각종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다른 배들이라든가 그 속도 같은 게 많이 빨라지면서 저희 배가 그 단속할 때 그 배들을 못 쫓아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업 지도선은 불법 어업을 지도 단속하고 자원 효과 조사 등을 통해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는 물론 수자원 관리와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로 인해 운항 속도도 3분의 1 수준인 10노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불법 단속은커녕 이동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고장이 잦아 해마다 수리비와 부품 교체 비용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 장흥군은 해당 어업 지도선 교체를 위해 설계비 등을 장흥군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예산 부분하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뽑아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이 항에서는 어떻게 보면 10톤급으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 기술이 아직 그 소규모 배로는 기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배를 만들기 위한 그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부결. 비용과 규모가 불필요하게 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제 톤수가 너무 많고 톤수를 그때 집행부에서 20톤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들한테 보고할 때는 순수 군비로 보고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내구 연한이 좀 다 됐지만 좀 연장해서 쓸 수 있지 않냐. 뭐 장기적으로 바꿔야죠. 뭐. 현재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행정선이나 어업 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경우 행정 지원과 낙도 주민 지원 등을 위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세 번에 걸쳐 건조한 17톤급부터 51톤 규모의 행정선 3대를 운영 중입니다. 장흥과 비슷한 무안의 경우에도 지난 6월 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9톤 규모의 어업 지도선을 건조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어업 지도와 단속을 위해서는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흥군의 반대가 철회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죠. 광양시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광양시가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광양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한 데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감사하죠. 유용하니 잘 썼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이번에 쉬었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됐죠.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은 80% 이상이, 소상공인은 70% 이상이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4월 전남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씩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정부와 전라남도의 재난지원금도 일부 광양사랑 상품권 카드로 나눠줬습니다. 총 금액은 550억 원. 이 같은 지역화폐 배분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존의 63%까지 떨어졌던 매출액이 74%로 오르면서 약 11%의 매출 회복 효과가 생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제시됐습니다. 카드로 발급되다 보니 잔액 확인이 어렵고 일회성이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내용, 노인들의 사용 불편 등 다양했습니다. 이제 마트에를 못 간게. 마트랑 다 써먹으면 그게 잘 써질 건데 마트에를 못 가고 장에다가 쓴 게 이제 좀 오래 쓰기는 썼지 장판찬만 싸다 먹은 게.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광양시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주 동안 일반 시민과 소상공인 1,500여 명에게 받은 답변을 토대로 한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광양시는 개선 의견을 토대로 내년에는 모바일 상품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영암 체력인증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체력 상태를 측정해주고 운동 상담 지원과 체력 증진 교실 등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체력 인증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돼 지역민들은 물론 대학생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같은 색의 버튼을 눌러 순발력을 확인하는 기계가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스장에 있을 법한 러닝머신 같은 기계도 놓여 있습니다. 세안대학교에 마련된 체력인증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세안대학교가 위탁 운영할 예정이며 체력 증진 교실 운영 등 5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리 영암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생활체육의 하나의 그 중심으로서 저희 스포츠클럽을 이용해 주시고 또 스포츠클럽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 측정까지 하셔서 장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삶을 영위하시기를 다시 한번. 국민체력 100 영암 체력인증센터는 연령대에 맞춰 전문적인 체력을 측정하고 건강체력과 운동체력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 수준 우수자에 대해서는 체력인증서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발급됩니다. 혈압과 신장, 체성분 등 신체검사부터 근력과 유연성, 민첩성과 심폐지구력 등 체력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암군은 세안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은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대학과 세안대학교와 우리 영암군이 공존 또 공영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암 체력인증센터는 온라인 체력 증진 교실 행사를 통해 일주일에 두 번 무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인증센터 이용객은 800여 명 수준. 세안대학교 체육학과 학생과 동계훈련팀,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 등 1천여 명 이상이 체력 인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체육 동호회는 물론 대학생과 지역민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경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보험사기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전남경찰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영광과 광주 일대에서 18번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남성과 선후배 관계로 이루어진 지인 29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미리 짜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그대로 충돌하는 수법을 이용했고 경미한 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모두 1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면담하고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건의했습니다. 허석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과 공공기관의 순천 이전 필요성, 국립자원봉사자 연수원 건립 사업에 순천 유치 타당성 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순천의 유치 의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